가드 운영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백악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김관진 안보실장과 통화해서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를 맞아 문재인 후보는 충청권,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TK를 찾아 유세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대선에 쓰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길이는 28.5cm로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깁니다. 이번 선거에선 투표 뒤 인증샷을 찍을 때 손 모양도 자유로워집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벽보를 찢은 한 40대 남성이 선거 벽보 훼손 혐의로 처음 구속됐습니다. 지하철 차량 기지에 몰래 들어가 열차에 낙서한 호수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새벽에 철조망을 끊고 들어가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고 도망갔다 3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가 마취된 사이 동의 없이 가슴 성형 수술 과정을 촬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꽃 소비가 줄어 전국 7천여 화훼 농가 가운데 20%가 꽃 재배를 포기했습니다. 꽃 소비가 가장 많은 5월을 앞두고 울상인 화훼 농가 추정과 일부 완화된 꽃 선물 기준을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마지막 날 저녁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그 파문이 계속 커지자 백악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김관진 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통화는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한국은 부지 제공, 미국은 사드 전개와 운영비용 부담이란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순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여론 악화와 한미동맹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으로 우리 정부는 사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보 비용은 수혜자 부담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우리 정부의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문제에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비 문제라든지 FTA 무역과 관련된 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공격적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커서 치밀하게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성주 골프장 입구에선 미군 유조차가 진입을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제지에 막혀 돌아갔고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네,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아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엔 사전투표가 치러집니다. 5명의 주요 정당 후보들은 크게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나눠 휴일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부쩍 달아올랐던 후보들의 유세전을 강청환, 정성진, 이한서 그리고 한상우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확실한 정권 교체를 역설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물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자원 외교까지 다시 조사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반문연대는 정치공학적인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총리도 장관도 서로 나눈 작업입니다. 이게 촛불 인심 맞습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 네 번째로 충청을 방문해선 서부 내륙권 관광단지 조성과 대전 의료원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충청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을 통틀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양강 구도는 무너졌다고 선언했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려 이번에는 문재인이요. 그려 문재인으로 혀 맞습니까?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의무경찰을 폐지하는 대신 정규경찰을 더 채용하는 경찰개혁 방안도 내놨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도 서울 표심 공략에 힘썼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를 이뤘다며 수도권에서의 홍준표 돌풍을 호소했습니다. 친북 좌파선 그 체제를 택할 것인지 보수 우파 정권을 택할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배움이 길지 않은 부모와 힘들었던 가족사를 소개하며 서민 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를 찾아선 강한 안보 대통령을 강조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과 칼빈 순함에서 정상회담하겠다. 북한 김정은의 어린아이 불장난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돈 갖다 바치고 그 돈을 했게 말했잖아. 이번에 문재인 씨가 되면 아마 북에 돈 줘가지고 수소폭탄 또 개발할 거야. 홍 후보는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하고 면마다 중학교를 한 곳씩 설치하겠다며 농어촌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SBS 전성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늘 하루 경기도 네 곳을 돌며 수도권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전철역과 백화점 같은 번화가에서 집중 유세하며 2040 세대 공약에 주력했습니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참여하는 공동정부를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는 계파 패권을 감추려는 껍데기 통합이자 속임수라며 비판했습니다. 선거 끝나면 도와준 사람 모두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습니다. 또 속으시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문화 콘텐츠 허브를 조성하고 광역급행버스와 철도건설도 약속했습니다. 저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미래산업, 미래일자리 이곳 경기도에서 일으키겠습니다. 저소득 1인 가구 청년 20만 명에게 5년간 월세 1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청년 공약도 내놨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틀째 영남권을 공략하며 보수층의 바른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대구를 연고로 한 프로야구팀 경기를 관람하며 시민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역 내 여론조사 쏠림 현상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로는 도저히 보수의 품격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 보수 대표라고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을 거다. 부산에서는 문화예술산업 육성과 부산 글로벌 종합촬영소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대구 경북 지역을 돌며 TK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심상정 양자구도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저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이 세 사람의 개혁 경쟁을 하는 선거예요. 누가 과연 60년 기득권 체제를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습니까?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의 마을회관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한미협상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고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씩 오르는 추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후보별로 셈법과 대응 방안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1위를 굳게 지킨 가운데 안철수, 홍준표 후보 간 격차가 처음으로 오차 범위 내로 줄었습니다. 열흘 전 17.9, 일주일 전 9.8%포인트였던 간격이 급속히 좁혀진 겁니다. 문 후보는 홍 후보에 대한 전략을 무시해서 본격 검증으로 바꿨습니다. 홍 후보 발언을 팩트체크 브리핑하기 시작했고 공세적 논평도 쏟아냈습니다. 막말과 거짓말로 국민에게 상처만 주는 홍준표 후보의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검증할 것입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의 끼인 형국이 된 안 후보 측은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안 후보가 제안한 개혁 공동정부 추진위원장을 수락하면서 탄핵 반대 세력과 패권 세력을 제외한 공동정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도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통합정부의 의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후보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후보부터 홍 후보만큼은 함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후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 후보 역시 우파 정권 수립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책략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상왕 박정희 모시고 태상왕 김정은 씨 모시고 또 3년 전에 대통령 하겠대요. 물어보고 결정하는 사람 대통령 시킬 수 있습니까? 유 후보도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후보는 후보의 말을 하고 다른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하면 된다며 결합 작업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네, 이렇게 열흘도 남지 않은 대선판이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용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겠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 손을 잡긴 잡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안철수 김종인의 공동정부론이 주목받는 건 이게 네. 결국은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이어질까 하는 대목인데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일화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그래서 아 이거 뭔가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은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 모두 고개를 강하게 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은 홍준표 후보와도 만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그 오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얘기가 잘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단일화가 아무리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해도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특히 오늘 투표용지도 이미 그렇죠. 인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누굴 만나는지는 좀 지켜봐야죠. 가령 공동정부 추진위에 바른정당이나 한국당 인사들이 참여한다면 얘기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면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뭐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문 후보 측이 가장 생각하기 싫어하는 카드가 바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3자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폐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후보 단일화는 정권 연장 노리는 적폐 연대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설사 이루어져도 국민 여러분은 지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단일화라는 게 서로 아 이번에 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되면 네. 이루어지기가 쉬운 거거든요. 근데 문 후보 측이 보기에 지금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의 상황이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선거 막판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경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결국 이 공동정부론 이건 아무래도 좀 보수층 표심을 노린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외연 확장입니다만 안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떠나간 보수층을 다시 붙잡아오는 게 급선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지금 보수층이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보수층이 안철수의 홍 찍문 그러니까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네. 이 주장에 호응해 줄지 아니면 홍준표의 천하 3분지계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지지율 갈라지게 놔두고 결국 자기는 보수 표심 잡아서 승리하겠다. 요 천하 3분지계에 호응해 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보수 표심이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를 비롯해서 막판 대선전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인쇄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이 워낙 많아서 용지 길이가 30c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대선에선 투표 인증샷을 훨씬 자유롭게 찍을 수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인쇄기에서 찍혀 나오는 이 종이가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입니다. 당초 후보 15명이 등록해 투표 용지 길이는 28.5cm,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깁니다. 용지 인쇄 전에 사퇴한 남재준, 김정선 두 후보 이름 옆엔 사퇴라고 표기됐습니다.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에 사퇴하시게 되면 후보자 사퇴 공고문을 투표소마다 게시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인쇄가 시작된 투표용지는 5월 9일 선거일에 사용됩니다. 5월 4일과 5일 실시되는 대선 첫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직접 인쇄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3,507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용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기호와 정당, 후보 이름이 점자로 표시된 보조판을 손이 불편한 장애인은 손목 부착형,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를 투표 사무원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뒤 인증샷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전에는 특정 후보의 기호를 떠올리게 하면 선거 운동이 될 수 있어 엄지나 V 같은 손모양까지 금지했지만 이제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돼 어떤 손모양도 괜찮고 특정 후보 벽보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표 손에 촬영이나 투표 용지를 찍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이번 대선 유권자는 4,247만여 명입니다. 투표 용지 인쇄에 12억여 원을 포함해 선거관리 전체 비용은 1,8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술에 취해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처음으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단순히 장난삼아 낙서하거나 정치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 앞에서 한 남성이 선거벽보를 뜯기 시작합니다. 뜯어낸 벽보를 둘둘 말아 어디론가 가져갑니다. 이 건물 관리인인 60살 양모 씨는 선관위가 자신의 허락 없이 붙인 벽보를 떼어낸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술에 취한 채 영등포역 파출소 앞에 붙은 선거벽보를 찢은 혐의로 노숙자 45살 황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선거벽보 훼손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저희 수사관들한테 호텔을 보내달라 이런 말을 했고 호텔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호텔은 자기가 말하는 교도소. 버스가 그냥 지나쳐서 기분이 나쁘다고 술 취해 넘어졌다고 홧김에 또 장난삼아 라이터로 불태우는 등 전국에서 선거벽보 훼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7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지난 27일까지 발생한 벽보 훼손 사례는 190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벽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구속할 방침이라며 장난으로 낙서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들어가 열차에 낙서를 한 20대 호주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새벽에 철조망을 끊고 들어가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고 달아놨다가 3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한 남성이 서울 수서역 근처에 차를 세우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2시간쯤 지나 돌아온 이 남성은 다시 차를 타고 떠납니다. 호주인 22살 A씨가 수서역 차량기지에 들어가 열차에 그래피티 낙서를 하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A씨는 출입이 금지된 차량기지에 철조망을 끊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서차량기지에 대해서 방범진단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계를 좀 강화하도록 통보조치를 했고 A씨는 한국에 놀러왔다가 긴장감을 느끼기 위해 금지구역에 몰래 들어가 낙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낙서 직후 일본으로 출국했던 A씨는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려 인천공항에 들렀다가 3주 만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28살 유모 씨가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다가 그대로 달아나면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엔 경기 화성시 이파도 북쪽 해상에서 레저용 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졌습니다. 보트에는 34살 민모 씨 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해경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여성들 가슴에 넣는 보형물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원래 넣기로 한 보형물이 아니라 다른 보형물을 넣고 홍보용 영상까지 찍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의 동의도 없었고 수술 당시 마취 상태여서 촬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조기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중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 한 여성이 가슴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여성이 전신 마취되자 간호사가 스마트폰으로 수술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보형물을 손에 쥔 의사의 모습과 제품명이 들어간 포장지를 집중적으로 찍습니다. 병원 내부 관계자의 얘기는 충격적입니다. 他去给这个公司拍这个视频，证明我这个医院是用这个假体的。 전신 마취된 환자는 촬영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 더욱 황당한 건 영상을 찍을 당시 수술한 사람이 담당 의사가 아니라 이 병원의 대표 원장이었다는 점입니다. 没关系, 환자不会知道. 这不是什么大事. 촬영이 끝나고 가슴에 넣었던 보형물을 빼낸 뒤에야 담당 의사가 진짜 수술에 들어갑니다. 원장님 수술에서 원장님이 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데 잘못된 거고 하기 전에 먼저 환자한테 양해도 구하셨어야 하는 게 사실인데 대한의사협회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술방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건을 윤리에 올려서 판단할 것이고요. 또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피해 여성은 지금도 수술실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숨진 30대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36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까지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게 그 판단입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36살 정모 씨는 홈쇼핑 업체에서 일하던 9년 차 사원이었습니다. 상품 노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하던 정 씨는 하루 단위로 실적을 비교당하며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부서가 바뀐 뒤에도 인수인계 등을 위해 일주일에 36시간 넘는 초과 근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새벽에 귀가한 정 씨는 자다가 심장 발작으로 갑자기 숨졌습니다. 유족은 정 씨의 죽음이 지나친 초과 근무 등으로 말미암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정 씨가 평소 가지고 있던 질환이 급격히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원인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 성인이 상대적으로 조금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초과 근무의 양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업무의 강도, 즉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와 장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두 번째 날인 오늘은 초여름 같은 4월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날도 좋고 하늘도 맑았는데 그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가 많았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진분홍 철쭉꽃이 만개한 동산. 사이사이 봄을 만끽하기 위해 나온 나들이객들로 인산이냅니다. 4월 마지막 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겉옷을 벗고 반팔 차림을 즐겼습니다. 더워가지고 자켓도 벗고 나신데도 애기도 타이즈 입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벗겼어요.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와 경북 의성, 구미 등은 낮 최고 기온 30도를 넘겼고 경북 영덕은 32.7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도 27.8도, 강릉이 30.4도, 제주 성산 28.1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오늘도 상춘객들을 괴롭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날씨는 덥고 좋은데 아무래도 공기 마시면 목이 칼칼한 느낌이 있어서 물도 가지고 나왔고 마스크도 쓰고 나왔어요. 내일은 미세먼지가 물러가겠지만 일부 지역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계속되는 징검다리 연휴 동안에는 오늘 같은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울산에서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에서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나쁨 단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야외에 나갈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유정수입니다. 네,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 나라 일본은 상황은 어떨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일본 도쿄에선 연기가 나오는 공장 굴뚝을 아예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쿄도가 매연 시설을 사실상 모두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생명이다 연속 보도, 오늘은 도쿄 최원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도쿄 네리마 청소 공장입니다. 공장 주변으로 빽빽하게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장 소각장에선 하루 500톤의 쓰레기를 태웁니다. 하지만 소각 과정에서 나온 오염물질들은 첨단 흡착 필터 등을 통해 99% 이상 제거합니다. 현재 두 개의 쓰레기 소각로를 모두 가동하고 있지만 굴뚝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통제실에 표시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1ppm. 한국 기준치 200ppm의 15%에 불과하고 분진은 아예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청소 공장 상당수가 첨단 시설로 교체되면서 굴뚝 연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 뭐 산 공장 ずつ 새롭게 나っていけば 古い 공장から 새로운 공장になっていくことによって 排ガス 環境に対してもより良くなっていくと 도쿄도는 서울의 두 배 수준인 84곳의 대기 측정 시설을 설치해 공장 주변의 대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 덕분에 최근 도쿄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2.8마이크로그램으로 서울의 절반 정도입니다. PM2.5 なんかですと、都内では昔からのデータはそんなにはないんですけども、半分以下には減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は聞いています。 도쿄는 특히 지바시 등 인근 9개 시도와 협약을 맺고 자동차 매연 감소 정책 등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됩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이어지면서 1년 가운데 꽃을 가장 많이 사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꽃시장의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장세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금 연휴에 열린 꽃 박람회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에 쓰일 다양한 품종의 카네이션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화훼농가 표정은 어둡습니다. 청탁금지법 탓에 소비가 줄어 전국 7천여 화훼농가 가운데 20%가 꽃재배를 포기했습니다. 딸기라든가 토마토 이런 쪽으로, 파프리카 이런 쪽으로 지금 전환한 농가가 한 15% 정도 이상 된다고 봅니다. 꽃 도매시장 역시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카네이션과 장미 등 선물용 꽃 도매가가 지난해에 비해 30%나 떨어졌고 거래 물량도 15% 줄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그 악재 요인과 황금 연휴, 또 대통령 선거, 또 경기 위축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둔 학교에선 혼선이 여전합니다. 꽃 선물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입니다. 개별 학생의 꽃 선물은 금지하지만 학급이나 동아리 대표 자격으론 선생님께 꽃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음의 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졸업을 앞둔 개별 학생들도 성적 평가가 끝난 후에는 5만 원 이하 화분이나 꽃바구니를 선생님께 선물할 수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조금 안정되는가 싶었던 서울 전셋값이 요즘 들어 다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 강남과 강동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앞두고 옮길 집을 찾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 주변은 물론 수도권 전셋값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7년째 서울 둔촌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송규천 씨. 요즘 퇴근하면 부동산 중개업소부터 찾습니다. 재건축 때문에 이주할 집을 찾기 위해서인데 껑충 뛴 전셋값이 큰 부담입니다. 전세금도 많이 오르고 정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좀 약간 좀 참담한 심정이고. 전체 5,930가구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주민들은 이르면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강동구 일대 전셋값은 최근 한 달 새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3억 5천에서 한 8천대 되다가 지금은 한 4억 5천대 보시죠. 서초 강남구 재건축 이주도 다음 달부터 잇따라 시작됩니다. 이렇다 보니 경기도 하남과 남양주 등 근처 수도권 지역 전셋값도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둔촌 주공 쪽에서 문의가 옵니까? 아, 많이 오죠. 왜냐하면 이제 미리 알아보는 거죠. 또 한꺼번에 몰리면 진짜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아파트 이외의 다른 주택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전세금이 저렴한 다세대나 연립주택으로 거처로 옮기면서 이들 주택의 전세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촉발된 전세난은 완공 후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말 정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업종 간의 융합이 활발해졌다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기업활력 시리즈에선 현실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정우성 기자입니다. 13년 전 출시됐던 일명 당뇨폰입니다. 세계 최초로 혈당 측정 기능을 핸드폰과 연계해 혈액 정보를 관리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혈당 측정 모듈을 장착을 해서 휴대폰과 혈당 측정기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원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초기 반응이 좋았지만 반년 만에 생산을 접었습니다. 혈당 측정 기능을 갖췄다고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면서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규제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장벽이 많이 존재했던 거죠.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저희들의 제품을 단종할 수밖에 없는. 원격으로 환자 혈액 정보를 공유하는 블루투스 혈당기도 해외에서 인기가 좋아 수출은 늘고 있는데 원격 의료법이 국회에서 7년째 계류 중이어서 국내에선 언제 판매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얼굴에 붙이는 마스크팩 8억 장을 팔 정도로 급성장한 이 업체도 더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내놓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세 종류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능성 규제가 상당히 한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개발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고요. 또 수입 화장품하고의 경쟁력에서도 많이 뒤처지게 돼서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은산분리에 막힌 반쪽짜리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정보법에 걸린 빅데이터 산업, 위치정보법 때문에 데이터 취합과 활용을 못하는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업종 간 융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칸막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에 가입시켜준다는 광고 문구가 있을 정도로 생명보험은 가입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신이 찍은 셀카 사진 한 장이면 10분 만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한 회사가 개발 중인 얼굴 사진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얼굴에 250곳 정도를 분석하는데 점이나 주름, 피부 색깔 등을 통해 체형과 신체 나이, 노화 정도를 알아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건강 상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Biology of smoking, then it makes sense because what smoking does is it literally dries out the dermis layer, right? And so what happens is then you start to prematurely wrinkle in certain areas. 이 기술을 활용하면 생명보험 가입 절차도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셀카 사진을 보험사에 보냅니다. 보험사는 사진 속 얼굴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파악한 뒤 고객의 자동차 사고 기록과 병원 처방전 기록 등을 참고해서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10분 정도면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들이 실제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셀카 사진을 찍습니다만 이 얼굴 사진을 분석해 당뇨나 심장질환, 치매 같은 질병을 미리 알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어 셀카 사진 하나로 손쉽게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면서 극장가가 분주해졌습니다. 대선 특수를 기대하는 정치 영화와 가족 관객을 노린 코미디 영화까지 과연 어떤 영화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곽상은 기자입니다. 이런 장면 요즘 익숙하시죠?
계속 일단 제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제 질문은 논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건 시청자분들께 서울시민께서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그... 이쯤 되면 누군가는 이러죠. 아, 여보세요. 내가 말 좀 합시다. 서울시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장 네? 선거전에 소재로 한 이 영화. 장르는 분명 정치 드라마인데 웬만한 코미디보다 더 웃깁니다. 날씨도 좋은데 또 뭐 재미난 사건이나 벌어지면 좋겠구나. 가족의 달, 정통 코미디도 빠질 수 없죠. 대중이 좋아하는 사극에다 코미디를 더했으니 가족 관객의 관심을 끌만합니다. 이게 바로 과학 수사랍니다. 새로 개봉하는 이 영화는 코미디에 이른바 복고풍 아재 감성을 더했습니다. 오지랖 넓은 아저씨들이 벌이는 소동이 시끌벅적 유쾌합니다. 당신이 최승만을 죽인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대답하세요, 피고인! 징검다리 연휴의 끝엔 해방 직후 혼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서스펜스 추리극까지 합류합니다. 대목이라지만 고정팬에 거느린 헐리우드 대작들까지 맞붙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누구도 흥행을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선거에서처럼 대중의 마음을 잘 읽고 내용도 뒷받침되는 작품이 선택을 받을 겁니다. SBS 박상은입니다. 도대체 누구야? 어려운 환경을 딛고 사상 처음으로 1부 리그로 승격한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뜨거운 환영 속에 오늘 귀국했습니다. 내년 평창올림픽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빙판의 기적을 이룬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함성과 박수가 쏟아집니다. 준우승 메달에 트로피를 들고 온 선수들은 뜨거운 환영에 활짝 웃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부상의 흔적들이 1부 리그 승격까지 치열하고 험난했던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간절했고요. 이제 승격할 수 있다는 꿈이 있었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막 고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승격을 확정하는 슛아웃을 성공시킨 신상우는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막 몸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휘봉을 잡은 지 3년 만에 한국 아이스하키를 세계 톱클래스에 올려놓은 백지선 감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hat was an incredible feeling. Just all the emotions came out of me. You know, I have children now. I seem to cry all the time. So that's 한국 아이스하키는 처음 밟아보는 올림픽 무대인 내년 평창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다짐했습니다. You have to dream big. Set high standards, set high goals. We can achieve anything we want to try to achieve. SBS 최희진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2위 NC가 선두 기아에 2연승을 달리며 승차를 반게임으로 좁혔습니다. 박성민이 홈런 2개를 포함해 4안타 6타점의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12-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잠실에서는 홍성훈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두산과 롯데의 옛 동료들, 팬들의 환호 속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만원 관중이 들어찬 가운데 롯데가 두산을 6-0으로 눌렀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흔들리던 명가 수원이 첫 2연승을 달렸습니다. 전반 김민우의 강력한 중거리 포와 후반 조나탄의 그림 같은 오버헤드 킥을 앞세워 2위 제주와 원정 경기를 2-1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벌써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나 싶으셨죠. 올해 또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이 많았습니다. 영덕은 32.7도 등 경북 곳곳으로는 30도 안팎까지 치솟았고요. 서울도 27.8도로 초여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고온 현상은 당분간 이어집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때이른 더위 속에 공기까지 계속 탁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방의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지방에 건조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에 서늘하겠고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호남지방에선 30도 가까이 오르겠지만 영남지방에선 대구 25도 등 오늘보다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어린이날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8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